네, 아, 또 뭐 드시는군요. 아니, 가스왈. 되게 맛있어요. 네. 그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화약품에서 나오는 가스활이 있고, 네. 가스활명수, 그러니까 활명수도 있습니다. 아. 가스활명수 Q, 뭐 이런 건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고, 네. 일반 의약품이고요. 요거 이제 부채표 가스활 이거는 아, 편의점에서 예, 드실 수 있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좀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속이 좀 약간 답답하다 이럴 때 그냥 편하게 이제 시원하게 드시는 거고 네. 그 약국에서 파는 거는 정말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실 때 드시는 거는 약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화약품에서 네, 같은 데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편의점에서 편하게 예, 구매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활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건 뭐 가스활명수 Q 혹은 뭐 활명수 이런 게 있다는 거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살짝 제가 지금 어, 장을 보니까 코스피는 0.3%쯤 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0.6% 어,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랐더라도 근데 어떤 날은 좀 막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으시고 또 별로 안 올랐는데도 아, 요 정도는 또 시장이 잘 받쳐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기분 좋습니까? 네, 네. 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왜 좋냐 안 좋냐 네. 판단할 때 종목들이 네. 살아나느냐 아니냐고 판단을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살짝 밀려섰다가 오후에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팔딱팔딱 뛰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종목들이 아, 다음 주 시장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을 좀 기다리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네. 오전에 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오전에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요. 쏠린 게 오늘 상장한 현대중공업. 네. 아. 예. 현대중공업이 오늘 한 6만 원에 시작을 했죠. 6만 원의 공모가였는데. 따상은 하지 못했고 11만 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장중에 9만 천 원까지 -18%까지 아, 네. 빠졌었거든요. 근데 빠졌다가 오늘 고가가 13만 5천 원. 그러니까 어이. 21%까지 갔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컸고 종가가 0.4%, 11만 네. 1,500원.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이 야. 거의 40%가 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9조 8천억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을 했으며 오늘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이 1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 중에 한 7분의 1 정도를 현대중공업이 뺏어갔다 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주 같은 경우가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10%가 빠졌고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도 꽤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6%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모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인 거죠? 네. 한국 그리고 예,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가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주고 있고, 할아버지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지주는 또 현대오일뱅크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로보틱스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현대중공업이라는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오르기 마련이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조선업 종내에 수급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일부 팔면서 현대중공업 들어오는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포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우리 그 삼성자산운용의 그 최창희 본부장님께서 네. 이런 비슷한 스킴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이게 지금 뭐 좋은 걸 말씀드려요. 안 좋은 것도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네. 너무 쏠리는 게 한국조선해양이 아무리 그 현대중공업이 빠져나오더라도 10% 빠지는 건 조금 과합니다. 네. 네. 과하게 하는 것 같고 수급이 그만큼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고 또 현대중공업으로 쏠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이거든요. 네. 이게 수급적으로 현대중공업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외국인들이 186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현대중공업. 근데 개인이
421억을 샀는데 네. 신기한 건 기관이 1475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물량을 거의 기관이 받아갔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일종의 패시브 펀드 수급이지 않을까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겠죠.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좀 쏠리고 이슈가 없는 혹은 이슈가 배제되어 있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린다.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특히 대형주단 뭐 지난주에 카카오도 그랬고요. 예전에 NC소프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응주단을 좀 편하게 들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편해 한국조선행도 굉장히 편한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빠져버리면서 그 전저점 분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패시브 펀드라면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 네네. 그게 이제 뭐 차창규 본부장이 네네.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은 코스피 200에 아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을 이제 분할 상장했으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보니까 시총이 이제 거의 10조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은 당연히 코스피 200에 나중에 또 편입될 거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아마 다음 편입일이면 한 11월 달 되나요? 언제? 12월 정도 돼요. 12월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기관 오늘 매수는 패시브 펀드들이 코스피 200에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선침해가 이제 좀 들어간 아마 거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나중에 코스피 200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때 이제 거래소에서 규정을 좀 확인해봐야 되긴 할 텐데요. 네. 일단 뭐 시가총액이 좀 빠지게 되면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추후에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유동성 제약만 없으면 시총이 아직까지도 오늘 마이너스 나도 7조 예. 4,666억이니까 코스피 200에 뭐 빠질 만한 시총은 아닌데 아직은 예, 그렇죠. 예. 일단 뭐 저희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예전에 요즘은 운용을 안 하고 있지만요. 기관 입장에서는 네. 조선이 최근에 이렇게 성기종 그 우리 상무가 아, 얼마 전에 네네네네. 나왔지만 조선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죠. 조선이요? 예. 그럼요. 예. 예, 조선이 좋으면 네. 이 종합선물 세트 입장 그 예전에 어릴 때 종합선물 세트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네. 종합선물 세트 보면 아, 꼭 먹기 싫은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들이 아. 이 할인돼서 거래되는 이유가 네. 그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개 이제 사업부 네. 깔고 있는 것보다 네. 조선이 좋으면 그냥 조선만 골라서 먹는 게 그렇죠, 낫는 그렇죠. 거죠. 네. 사브레랑 우리가 버터링만 먹고 싶은데 그렇죠.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네. 이상한 거 막 들어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조선 경기를 좋게 본다면 기관 펀드에서는 네. 그냥 한국 조선해양 지주를 살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만 사업 회사만 예. 사면 되니까 아마 그런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네네. 네. 그런 추측이 되네요. 네. 이런 그 과자 중에는 오징어 땅콩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징어 땅콩 사 먹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저는 오징어 땅콩이랑은 좀 안 친해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과자가 오징어 네. 땅콩? 네. 아 저는. 아 오징어 땅콩 쪽이랑 좀 안 맞.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뭐 새우깡 좋아. 새우깡 좋아. 아 새우깡 뭐. 새우깡 매운 새우깡. 매운 새우깡. 아 매운 새우깡. 네. 마약 과자죠 새우깡. 한번 먹으면 다 들으셨죠? 그렇죠? 네. 저희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 섹터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조금 안타까운 건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그래도 거래소가 10포인트 오르는데 주역 같은 경우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이상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1.4% 77,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2.8% 솔직히 어제 2%대 하락이 좀 과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그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자리를 찾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이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그 소부장 섹터가 좋은 종목들이 많고 싼 종목들이 많은데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종목 중에 그 PSK라는 그 저기 반도체 장비업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올해 퍼가 한 8배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PSK가 오늘 9% 정도 밑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뭐 PSK뿐만 아니고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같은 여러 가지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아갈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싼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네. 시장이 좀 화랑을 좀 이뤘다는 개인적 추측을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소부장 섹터가 오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침에 오른 게 아니고 오후에 시장 돌릴 때 같이 강하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을 것 같고 네. 그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솔케미칼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세게 신고가를 쓰면서 네, 올라가고 있는데 한솔케미칼?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그 소재 쪽인데 네. 실리콘 음극재 쪽 같이 사업을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중인데 그 소재 쪽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까지 장비가 좀 안 좋았고 소재 쪽이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 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한 소재 했었던 종목 중에 기억해 보시는 게 동진세미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진 며칠 세미. 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등에 계신 분들 왜 언제 오르냐 맨날 얘기를 하셨는데 네. 3일 전부터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업황이 있는 중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동진세미켐이 좀 그 EUV 쪽 포토레지스트 아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해외 쪽 이슈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라서 각자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3일 연속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 그렇네요. 반등이 나올 때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온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정도까지 5% 정도 올랐는데 이러면 거의 하락 추세는 거의 탈피한 경우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일단 아까 그 장비 쪽도 말씀드렸고 소재 쪽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섹터가 장비 소재 같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는 좀 제 위치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종목 말씀드리다 아까 시장 말씀을 좀 안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할 때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헝다 그룹 있지 않습니까? 헝다. 예, 그 이슈가 있었었는데 네. 솔직히 상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본토 상해 네. 같은 경우는. 근데 홍콩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콩이 밀릴 때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같이 밀렸어. 어제도 좀 그렇던 상황인데 오늘 오전 한 11시 정도 홍콩이 좀 반등이 나오고 네. 홍콩 H 같은 경우는 1.5%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 홍콩 이슈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수가 올라오면서 제2치를 찾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전에 저 댓글도 보니까는 헝다 때문에 좀 저기 현금을 만들었던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최근에 이제 이슈 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헝다 그룹 그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채권 만기가 아니고 이자 이표 지급이 23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개장하는 날이 2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 자체가 8,300만 달러니까는 저희들은 환산하면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요게 네. 그 피치사에서 전망한 걸로는 요때 이제 막느냐 안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긴 됐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홍콩에 대한 부분, FOMC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 좀 악재로서 좀 짓눌렸던 과정이긴 한데 일단 지수가 이제 미리 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약 이게 진짜로 악재가 하려면 미리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같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다음 주는 조금 부담이 없지 않나라고 저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저기 최근에 많이 여쭤보시는 건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첫날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렇죠. 이게 있는데 2020년도 작년에 10월 5일이었는데 1.2% 정도 코스피가 상승해서 끝났고요. 19년도가 9월 16일이었는데 0.6%. 18년도가 9월 27일인데 0.7%. 17년도도 1.6%. 이게 지금 4, 5년치는 다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다 네. 올랐기 때문에 연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5년치로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았던 좀 악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재들 같은 경우는 현실화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많았던 점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도 같이 반등이 나와서 저는 조금은 시장을 부담 없이 오늘 오후에 바라보면서 좀 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행 항공주가 괜찮았습니까? 여행 항공주는 최근에도 좋긴 좋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국토부에서 저기 공항 개발 개선을 위해서 네. 5년 동안 이제 8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좀 이제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항 개선하는데 8조 투자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그 5년 나눠서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런 정부 이슈가 나오면은 최근에 좀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고 며칠 전에도 메타버스 섹터도 정부에서 그런 비슷한 발표가 나오면서 네? 어제까지 강하게 좀 올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유동성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뭔가 재료를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섹터가 움직이긴 있는데 막상 하나투어 여행 1등 중 같은 하나투어는 오늘 0.9%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모두투어라든지 레드캡터 같은 중소형 업체들이 좀 더 강하게 오른 상황이고 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은 거의 보합 수준이긴 한데요. 대한항공보다는 TA항공이 4%. 진에어 같은 종목이 2.6%. 그러니까 중소형 LCC 업체들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네. 부분이 오늘 시장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대장 섹터 가장 큰 업체들보다 네. 중소형 섹터들의 종목이 더 오른 것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좀 시장이 쏠려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요즘 여행, 항공, 의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저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미국 경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섹터도 충분히 선별해가면서 매매보라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그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중이었고 네. 오늘 오후 같은 경우도 일단 소부장 섹터도 움직였고요. 아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코오롱인더가 오늘 또 올랐거든요. 코오롱인더? 네, 코오롱인더가 지금 오늘 9% 올랐어요. 뭐 하는 데죠 이게? 코오롱인더 아라미드 섬유하는데 수소 관련 섹터 쪽 들어오면서 이제 강한 대장주인데 이게 끝이 없이 올라요. 원래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원래 싼 주식이긴 했는데 네. 이게 수소 관련 섹터가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중이고 코오롱 같은 경우 오늘 또 오른 상황. 코오롱은 좀 밀렸다 올라가긴 했지만은 일단 수소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같은 시장의 특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어느 섹터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솔직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도 굉장히 미진한 상태였고 네.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시장이 돌리면서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하니까는 종목들이 오전까지는 안 보이다가 오후에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제까지만 하시는 얘기도 이게 종목 살 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계속 날아가고 있고 안 움직이는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아까 소부장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쫓아가는 것보다 아 수소 쳐다보는 것도 좋은데 그 항상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쳐다봤던 섹터들이 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면 오늘 그런 현상이 좀 시장에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을 좀 더 쳐다보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조금 시장에서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 예,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네. 하나는 연휴 효과였어요. 연휴 효과. 예, 명절만 되면 네. 명절 전에 주가가 좀 약해요. 명절만 되면. 그래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명절 딱 끝나고 나서 주가가 어땠냐? 최근 4년 동안 다 올랐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명절만 되면 왜 약하냐면 주식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뭔 일 생길지 네, 모르니까. 다음 주 월, 화, 수에 뭔 일 생겼을 때 주식을 팔려고 해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아유 그냥 주식 좀 줄이고 넘어가자. 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전에 항상 시장이 좀 약했다가 연휴 동안에 뭐 아무 일이 없으면 비싸게 또 사야 되죠. 바로 매매가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강세장인가 약세장인가 이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힌트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그 연휴 동안에 뭔 일 벌어져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강세장이면 네네. 연휴 효과가 그 연휴 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영향을 받나 봤더니 생각보다 강해요. 네. 예, 네, 그렇죠. 이번에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악재가 이제 10월 달에 또 대주주 과세 효과. 네. 아, 네, 거기 네네.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뭐 웬만하면 막 주식을 막 쫓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휴 효과, 그다음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또 슈퍼개미들의 물량이 나올 때 네. 그럴 때 이제 좀 사는 기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한 악재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
저 대주주 요건 이때는 아무래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더 좀 민감하게 네. 반응하겠고 대형주들은 뭐 거의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형주들은 대주주 과세 요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 네. 기관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동진세미켐. 네. 동진세미켐 좋아하는 또 슈퍼금리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수급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떨어질 때 무섭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 꼭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뭐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이렇게 약간의 그 장이 올라서 좀 약간은 좀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꼭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연휴 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개자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네? 종목별로 이제 그 실적의 일정을 살펴보고 이런 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휴 때 뭐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뽑아놨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저도 이제 나름 바쁜 척을 하면서 그 이제 이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산호 레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려고 좀 가방에 이만큼 뽑아왔고요. 뽑아놓은 걸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연휴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가 평소에 좀 놓쳤던 부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그 주식이 좀 뜨드려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설프게 알고 그냥 좋대. 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면 3-4%는 못 잡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그 수소에 관련 스터디가 있었으면은 잡을 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 잡았던 이유가 작년 기억으로 정부 정책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 거의 못 잡은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추가를 하자면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프로TV에서 여러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추석 특별 콘텐츠 있긴 있지만은 네.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의 그 섹터를 그 콘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시면은 글로 읽으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쉽게 풀어주시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전문인도 풀어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더라고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래서. 평소에 보고 싶었었던 내가 관심 있던 섹터의 콘텐츠를 보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좀 있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추석에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일. 즉 주식 투자자로. 주식 네. 주린이 투자자로서 하면 안 네. 되는 일이 저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미국장이 이제 열리자 월화수가 열리면은 미국장 보고 일일비 하지 않기. 올랐다 떨어졌던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목요일 날 했을 때 미국 선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올랐다 떨어졌다 쉴 때는 푹 쉬는 건데 그 해외 시장을 보면서 그렇게 일일이 할 필요가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친척들끼리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모이지 않습니까? 네. 모이면 주식 얘기 많이 할 텐데 종목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아 종목 공유하지 네. 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 가족들끼리 또 서로 의상할 수 있죠. 나중에 못 만날 수 있고요. 공유하게 되면 싸우면은 네. 농담이긴 한데 차라리 내가 이런 콘텐츠를 봤을 때 네. 이런 나 이런 콘텐츠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더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걸로 벌었다. 아 돈 아 번 거 네. 아, 자랑. 네. 왜냐면은 그 왜 이게 뭐 좋은 종목이면 버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걸 따라 사세요. 친척분들이. 아. 많이 오른 걸 쫓아 잡아요. 에이. 나는 팔고 있는데 수익 나서. 네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출근하면은 이제 전화가 올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친척이 어디 다니는데 어디 업계 사람인데 이거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근데 보면은 경험적으로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소위 숨겨진 재료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휴 때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산업 섹터라든지 혹은 그거를 좀 오히려 이럴 때 5일 쉬잖아요. 5일 쉬는데 이럴 때 해보신다면 아, 혼자 괜히, 공부 좀 하고 예, 예.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내 종목 괜히 그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스마트폰 보여주고 뭐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 이거죠. 20% 수익 났다 이러면 예. 이제 수익 난 거 자체로도 약간 질투 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혹여라도 그거 따라 들어갔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또 그분의 원망은 내가 뭐 살아간 것도 아닌데도 계속 또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신지분들한테 솔직히 종목 이야기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계속 물어보죠. 증권사 다니니까. 물어보시긴 하죠. 뭐 네.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전 네. 얘기 안 합니다. 아, 예. 네. 그게 좋습니다. 내가 판단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 이게 또 사견이 개입되는 경우라서 각자 판단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물론 이제 예년만큼 많이 친척분들 만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여 만나서 요즘 워낙 주식이 또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괜히 하셔서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안 좋은 일 어색한 일 만들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시면서 5일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 차장님 네. 목요일도 나오시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이요? 네. 어떻게 나오십니까? 일단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원래 네. 매일 나오시는 거죠? 매일은 아니시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예. 정도 아, 네, 이렇게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 동안 공부를 하신댔잖아요. 네, 아, 공부한 거 방송에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 바쁘실 거예요. 워낙 그 또 고객분들이 이것저것 네. 많이 물어보실 테니까. 네, 금요일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나오실 거예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명절 넉넉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